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매거진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전국의 다양한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매거진 첫 소식은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울산시가 바다 위에서 풍력 발전하는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서 세계 최고의 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울산시와 노르웨이 국영업체 에퀴노르사가 협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입니다. 에퀴노르사는 생산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업무를 맡고 울산시는 사업 허가와 운영 등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에퀴노르사는 세계 최초로 지난 2016년부터 영국 앞바다에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ffshore wind will be a key element to fulfill these ambitions and offers exciting industrial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 at home and abroad.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으며 울산을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개발의 최적지임을 세계에 알리는 울산시는 지난 1월 민간업체 네 곳이 참여한 콘소시엄과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울산 앞바다가 풍력 사업의 최적지라고 말합니다. 이미 항만도 다 갖춰져 있고 바람이 제주도 다음으로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울산 앞바다가 가장 좋습니다. 울산시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4기 발전량과 맞먹는 6기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